오는 11월에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과 함께 한인 커뮤니티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주민 발의안들이 투표에 붙여집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필요한 가운데 민족학교가 대대적인 캠페인을 열고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합니다.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홍보 외에도 직접 가정 방문과 전화를 통해 한인 유권자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18,000명에게 전화를 걸기를 하고 그리고 3,000명에게 가가호 방문을 하고 언론 홍보,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한인들의 투표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서 커뮤니티 권익 신장을 이루고 이번 민족학교 선거 캠페인의 주 대상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의 전체 유권자 10만여 명 중 투표율이 50% 미만인 약 6만여 명의 유권자입니다. 이 중 약 4만 5천 명의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고 투표로 이끌겠다는 것이 민족학교의 목표입니다. 자원봉사자에 의존했던 지난 2008년 대선 때와 달리 이번에는 유급 선거 전담 활동가를 모집해 본격적인 커뮤니티 아웃리치에 나섭니다. So I think it's just another step forward in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We're getting more sophisticated in our elections work, and we also know that a lot of people are struggling, so we want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but also keep our volunteer-based model of grassroots voter engagement. 민족학교 측은 이번 선거에 최대한 많은 한인들이 참여해 주류 정치의 한인 커뮤니티에 힘을 보여주고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LA18 Prime News 김하늘입니다.